누가복음 8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닿으니라. 주께서 땅에 내리시자 그 성읍 밖에서 오랫동안 마귀들의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더라.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음성으로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더라. 오늘 살펴볼 그런 그 부분들은 주로 마귀는 반드시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어떤 부분으로 오는 것인가? 마귀가 속이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저 그냥 영향력으로만 온다. 인격과는 상관없이 그냥 영향력으로만 온다라고 그렇게 속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말하죠. 그러니까 지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왜 다니엘보다 현명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그 똑똑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지하거나 또 그렇게 분별력이 없거나 그 지적인 능력이 없다. 그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뭐 보이스피싱 하지만은요. 그것은 세 발의 피 아니겠어요? 그 얼마만큼 그것이 지성적인 존재이고 지적인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미혹당했다고. 수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과학과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철저하게 신념,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믿다가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죽게 되었는데 그 도대체 자신이 왜 죽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죠.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 그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가서야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구원받지 못한 부자처럼 아 모든 것이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모든 것이 진리였구나. 설마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지적인 존재이고 지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지적인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이길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지식이죠. 그 마귀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알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기준만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하면 그냥 스스로 만족해 버린다. 어떤 사람은 경배만 드리면 그걸로 그냥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만 드리면 그걸로 만족해버린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고서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을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구원 받는 것이죠. 그것은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마귀는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으면 그 다음 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해 가지고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 좋아요. 너무 좋다고요. 네, 거기까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견뎌내고 그렇게 해야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냥 그것은 다른 그런 그 지식을 얻는 그런 그 지적인 만족 거기에 그냥 그쳐버리게 만든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할 때 그 공격에 휘둘려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에 반복적으로 패배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대적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적 체계라고 해요. 인본주의적 사상과 인본주의적 체계의 호소에서 형성된 교단이, 이단 교단이 무엇이냐 이게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건 인본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을 대할 것인가?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마귀까지도 모두 구원하실 것이다.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만드는데 너무 호소력이 강한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다 가담해버린다. 그것을 가장 잘 아우르고 있는 그 총괄적인 그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죠. 그 WCC, NCC는 그것을 소용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예요. 사랑과 평화라고 하면은 수용하지 못할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진리는 내팽개쳐 버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왜곡돼서 이제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그 괴물이에요, 괴물. 그 종교는 괴물 종교이고 거기에서 믿는 신은 괴물 신이라 해요. 그것은 인격적인 신도 아니고 그렇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그 더러운 영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 더러운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였으나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쫓겨 광야로 나가더라. 거기에 그 사로잡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마귀가 사로잡아버렸어요. 그 사람은 사로잡혔어요. 중요한 것은 지성이에요. 지성.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빼앗겨버리면 그 마귀가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를 왜 빼앗기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해서, 다른 것은 빼앗겨도, 양보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의지만큼은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빼앗기면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것이고 마귀 들려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에 그것은 우리는 소유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유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떤 소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주셨어요. 그걸 방어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말고 방어하라. 종교는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얻으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얻으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성도들 안에 주신 거예요. 곳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곳간에 무엇이, 어떤 보물이 담겨져 있는지 거의 모른다. 무기가 있는데 권총부터 시작해서 소총, 기관단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폭탄과 심지어 미사일까지 다 있는데 어떤 무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사용법을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방어세를 당기고 어떻게 장전을 하는 것인고 또 어떻게 겨냥을 하는 것인지 모른다. 기껏해야 싸우는 적들이 공격할 때 나오는 것은 옆에 있는 그 막대기 하나 들어가지고 그 공중에 휘휘 내들른다. 그러니까 저기 무슨 뭐 겁이나 내겠습니까? 이게 막아내고 보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 마귀의 공격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릴 군단이니이다 하더라.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그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자기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 명령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마침 저쪽 산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마귀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께 간청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더라.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거세게 달려내려가 호수에 빠져 죽더라.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가서 그 성읍과 지방에 그 말을 전하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가 예수께로 와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으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회복이 되었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고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마귀 들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은 이 부분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은 죽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금식해야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내가 다시 찾아온다. 그런 그 결사각오로 그 마음에 강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의욕이죠. 도대체 이런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마귀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교재들 그 상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그 일일이 한 구절도 예외 없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찾으셔서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귀 들릴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왜냐하면 구원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인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 들릴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죠. 그 능력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의 능력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훨씬 더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인해서 성도의 몸 안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인가? 그 말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수없이 많은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은 구원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죄의 종으로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잖아요. 신분은 그것인데 일생 동안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주를 대적하며 살아가요. 그거보다 비참한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또 본인은 몰라요. 은인인데 은인을 계속 공격해요. 그 은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실제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지 말라고. 나와 너는 같은 편이라고. 내 적은 내가 아니라고. 고지 안 듣는 것이. 왜냐? 느낌과 감정만 앞세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자신의 사상체계, 자신의 신념, 인본주의죠. 특히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을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틀린 해석을 가지고 진리로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이 우리가 지금 특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은 신학 마귀죠. 신학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는 그 여유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면 그 말씀에 무엇을 더해서 공격하든지, 그 말씀에 무엇을 빼서 공격을 하든지, 그 말씀을 뒤틀어서 공격을 하든지, 그래야 공격 건수가 마련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가 되었다. 그러면 공격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망하게 돼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항상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관장하신다. 이것은 없어요. 그런 진리는 없다. 구속의 날까지 그 사람의 혼은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것을 계속 확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통제해 주신다. 그건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예정되었다고. 아, 그렇게 네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건 하게 돼 있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건 할 수 없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게? 그 칼빈의 철학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욥기 1장, 2장 포함해가지고 계속 공부했었죠. 마지막에 공격하는 공격, 그 무기는 친구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친구의 그 상태에 들어있다고 한다면요, 그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받고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과 또 얼마나 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이. 그런데 마귀가 그 사이를 이간질해서 비집고 들어갔을 때에 욥이 가장 커다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자식들이 죽었을 때보다, 재산이 모두 없어졌을 때보다, 심지어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친구로부터 공격당했을 때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 마귀는 그러한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마귀는 욥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의하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어떤 재력을 주셨느냐,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데려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가 되면 그럼 마귀를 붙여버려요. 가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면 마귀는 가서 죽여야 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이 관여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예. 마귀에게 점유당하면, 마귀 들려버리면,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리면 어떤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인데, 마귀가 노리는 것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은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방어하시겠어요? 마귀가 제일 노리는 첫 번째, 그것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겠어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제일 첫 번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면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의무가 돼버려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안에는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성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기쁨,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의식에 참여했으니까 기쁜 거예요. 카톨릭 성당에 딱 들어가 보면은요, 음악 자체가 아주 웅장하죠. 사람의 마음을 쫙 안정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 그 종교음악 틀잖아요. 클래식에. 그러니까 중세 때에는 종교음악밖에 없었으니까. 요즘이야 뭐 각 사람의 말로 설교를 한다지만 그 암흑시대 때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냥. 중이 연불 내면은 거기에 일단 마음을 주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독경을 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종교가 주는 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서 잘 출발을 했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점유당해가지고 마귀 들려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러면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마귀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죄에 연루되어지고 성장이 멈추어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게 중요해요. 지성적 존재라고 그랬죠. 지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생각을 우선 넣어준다고요. 생각을. 그 생각 가운데 파괴력이 강한 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은 내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거기에서 절대로 후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번, 100번도 변해요. 롤러코스터라.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만한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그것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다고요.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한 거예요. 상대방도 서명했고 나도 도장 찍은 거예요. 그거는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통행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의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에 그때는 그것을 붙잡으면 즉각적으로 양심이 약해져요. 양심이 더럽혀진다. 그럼 이제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모르게 그렇게 만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알려주는 것인데 고지사항이 있다. 계시사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생이거든요. 길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죠.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것이냐 구원 받지 않은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구원 받았다는 사실은 나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면적인 증거가 있고 내면적인 증거는 시간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로 겉으로 열매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입증해 주는 것인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지 않았는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명제로 돌리기만 해요. 내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것은 기쁨을 회복될 때 의미가 있어요.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세요? 죄를 지었다면 자백해야 되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소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빨리 다시 되찾아와야 되죠. 그러면 확신이에요. 그것이 확신이라. 그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의심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인가? 그 제일 좋죠.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구원의 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의심합니다.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런 구원의 사실과 구원의 기쁨과 이런 그 열정, 그것을 빼앗아 간 다음에는 그 마귀가 노리는 것은 간증입니다. 간증을 한번 빼앗겨버리면, 간증을 잃어버리면 서 있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보루가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섬김과 돌봄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디로 섬김과 돌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돌볼 것이냐. 생명으로 나누어져야 되죠. 은혜의 복음으로 섬겨야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돌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해야 되죠. 아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다다를 수 있도록 잘 돌봐야 되죠. 그러나 이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지식을 통해서만 전달이 돼요. 요즘 AI 하죠. 거기에 그 많은 정보 집어넣고서 그 설교단 앞에 세웠다. 예? 세워놓고서 설교하고서 틀었다. 30분짜리 설교, 40분짜리 설교. 거기에는 쓸데없는 소리 안 들어가겠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로봇을 가지고서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이십니다.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유일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그런 것인가?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그것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이 허풍쟁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외모와는 상관, 외모와는 무관하게,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신실해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간증이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간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롯은 어땠죠?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같이 출발했죠. 그 믿음의 시작은 잘 출발을 했어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롯은 구원받은 의인이죠. 성경에 롯이 구원받았다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롯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이후로 계속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랬죠. 거기에 무슨 구원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해보려고 애썼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에 그 이 동성애자들이 그 범죄자들이 와가지고 죄악을 범하려고 했었죠. 그때 막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긴다. 뭘 왜 그래? 너답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부분들을 믿고서
최소한 가족들만이라도 그 살리려고 빠져나올 때에 사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술을 덜 잡수셨나? 농담거리로 받아들였다.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나마 저 같이 나오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듬기둥이 되어버렸죠. 두 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되어버렸죠. 그 후손들이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그것이라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갈 수 있고 간증을 빼앗아가버릴 수 있다. 간증을 빼앗아가버리면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무엇을 하죠? 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일만 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는 않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무엇입니까? 그 결과이지만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간증도 잃어버렸고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인가? 육신적인 상태를 극복하고 분별력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아서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고 성장하는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똑같은 그릇인데 왜 육신적인 상태를 거부를 하고 영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다가오는 세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깨어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제품 하나가 원제품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다 거치죠. 뭐 인증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야 팔 수 있다고요. 그 제품으로서 합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입니다.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잘 통과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서 불로 이렇게 봤더니 전혀 손상이 없어요.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이렇게 그 해봤는데 겉모습 볼 때는 똑같은 금이었거든요. 그런데 불로 시험을 해봤더니 그냥 겉만 금칠 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다 모습이 똑같다는 이유로 모습이 똑같다는 이유로 그 집도 훌륭한 집이고 이 집도 훌륭한 집이라고 봤다고 해요. 무엇이 닥치기 전까지는요. 홍수가 닥치기 전까지는 홍수가 닥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이죠. 왜 마귀에게 점이 당하면 안 됩니까?
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되죠? 왜 마귀 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 파산되기 때문에. 1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지옥은 안 간다 그래요. 그러나 뭐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굳이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잿더미는 남았다. 잿더미. 아 이게 흔적이었구나. 예? 이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모든 열매를 다 빼앗길 것이고 또 간증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허탈하다고요. 뭐를 해도 허탈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했을 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소망인데 그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야 될 기다려야 될 그 소망이 두렵기만 하다고요. 그냥 1년이라도 더 늦췄으면 좋겠고요. 한 달이라도 더 늦췄으면 좋겠고 그게 탁 치면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날이 두렵게 돼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날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인은 뭐예요? 마귀라고요. 그럼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생각을 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막 생각나는 대로 그 생각에 방치하는 것. 그처럼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것은 와서 나를 빨리 삼켜주십시오. 이렇게 마귀에게, 마귀가 입 벌리고 있을 때 그 앞에 그렇게 드러눕는 것과 똑같다고요. 울부짖는 사자로서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하는 것인데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다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고서 삼켜버리라고 그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마음의 중심으로 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만 하라. 내가 그러면 일하겠다.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알려지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요. 그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생각이 이미 오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표준에 대해서 이미 벗어나는데 그 편차가 너무 커져버렸죠.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가 성도들을 삼켜버리는 마귀의 계략들과 책략들입니다. 모습을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은 도둑은 어차피 도둑질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다만 자기 자신이 알려지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그것만을 빼앗아갔다고 한다면 건강을 빼앗아가는 거 뭐 문제도 아니에요. 목숨을 취하는 거 그것도 문제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많은 유업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됐죠. 하나님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얻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진리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전달해 주신 진리의 지식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주장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모든 계략들 모든 공격들을 방어하고 또 마귀에 대해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그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